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아까 리을까지 했지? 자, 이제 미음 해보자. 자, 봐라. M하고 N을 곱해서 0보다 작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한번 보자. 자, M하고 N을 곱했더니 0보다 작다는 건 M이 만약에 플러스 나왔어. 그럼 N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둘의 부호가 같으면 안 돼. 그지?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야. 그래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만약에 m이 마이너스면 n은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 둘이 부호가 달라야 돼. 이거 보고, 아, 하나는 플러스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다 하는 걸 이거 보고 짐작해야 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 m 빼기 n이 자,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m이 더 크다는 거지. 뒤에 m보다. 그지? 그러면은 m이 플러스, n은 마이너스. 이제 결정됐네.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과외하는 거니까 과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자, 그러면 다 결정 났어 이제. M은 플러스고 N은 마이너스다. 이게 이제 결정이 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이 났어. 요 조건을 딱준 데서부터 우리는 이제 찾았다. M은 플러스 숫자고 N은 마이너스다. 자, 그럼 보자. 자, 루트 벗길 때 저번에 앞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양수의 제곱, 플러스의 제곱이 온다. 그러면 탁 없애버리고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음수가 온다. 여기 음수. 마이너스 숫자의 제곱이 왔어. 그때는 루트하고 제곱을 탁 없앤 대신에 음수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앞에 빼기를 붙인다.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보자. 이제 요놈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찾으면 되겠지. 그지? 요놈. 자, 지금 플러스, m이 지금 플러스였어. 양수인데 그 앞에 빼기 2가 붙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야? 음수가 됐지, 그지? 음수. 그러면 이제 없애. 쫙 없애면서 빼기 2m을, 자, 그죠? 2m을 하는데 요 앞에다 빼기를 붙여라. 근데 앞으로는 반대로 써라 그랬지? 반대로 써라. 그러면 요건 바로 2m이 된다. 그렇지? 처음부터 반대다 생각하고 바로 2m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중간에 이제 빼기가 있는데 일단 빼기 쓰고. 자, 여기 한번 보자. 3m 보자. n이 지금 음수였지? 그럼 3부터도 역시 음수잖아? 그럼 음수니까 탁 없애는 대신에 요거 반대로 써주면 돼. 3n에 반대로 써줘라. 음수였으니까 반대로 써주는 거야. 그 다음 요거 보자. 자, 2m 이건 양수지? m이 양수니까 두 배도 양수잖아? 근데 n이 음수니까 3n도 음수야. 자, 음수인데 앞에 또 음수 붙었으니까 요건 양수가 되지, 그지? 양수.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 되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뭐가 돼? 전체적으로는 양수가 되겠지, 그지? 전체적으로 양수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탁 없애는 대신에 그대로 써주면 돼. 일단 중간에 플러스고 그대로 양수니까 그대로. 요 식기는 반대로 음수면 요 식기도 반대로 이렇게 해. 빼기로 붙인다 이 생각이 되지만 반대로 한다 이 생각이 계산하기가 훨씬 더 좋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 쉽게 2m 요거는 빼기 빼니까 더하기죠. 3n 요거는 더하기 2m 빼기 3n. 이제부터 얌전하게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3n 플러스 없어지고 m만 2m이니까 4m 됐죠. m만 2 더하기 2 4 돼서 4n. 4m 참 4m.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유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약수의 개수나 그러는데, 일단 약수의 개수 하기 전에 이거 기억해 두자. 자, 만약에 2의 3승하고 곱하기 3의 제곱, 이거 약수 개수가 몇 개일까? 이게 지금 8이고 있잖아. 2의 3승 8이고, 3의 제곱은 9잖아. 72지. 즉, 72 약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반드시 소인수 분해해야지. 약수 개수. 어떻게 구하지? 약수 개수? 요 조그만 숫자 위에 지수란 거. 거기다 하나 더 해야지, 무조건. 하나 더 해라. 요 식기도 조그만 거 있지? 하나 더 해. 그럼 3이지. 둘이 디리따 곱해버리면 돼. 12개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뭐 공식만 있거든. 공식 다 나발이가 필요 없어. 하는 법만 알아두란 말이야. 그 하는 법이 바로 공식이야. 뭐 공식이 별거 있냐? 공식이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있다. 이거 약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잖아? 그럼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1. 아무것도 안 쓰면 1이 있는 거야. 그럼 쉽게 하나 더하면 뭐야? 3이고. 요식기 하나 더하면 뭐야? 식기도 3이고. 자, 1에다 하나 더하면 뭐야? 2지. 그 디리따 곱하란 얘기야. 3, 3, 5, 28, 18개. 이건 약수 개수가 18개네. 그지?
자, 그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자, 일단 이놈의 약속의 수 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3을 8번 곱해도 되긴데, 뭐 안 되면 3을 8번 곱하는 거지. 좀 똥 빠지겠지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 새끼는 3의 4승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3의 4승의 빼기 1, 3의 4승의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좋지. 그럼 여기서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거 3의 제곱 또 있지, 그지? 그러니까 3의 제곱에 앞에 게 제곱이잖아, 그지? 이렇게. 이건 3의 4승 더하기 1이고. 그럼 이거는 3의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이거는 3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또 되잖아, 그지? 요거, 요거. 그 다음에 3의 4승 더하기 1. 자,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그냥 숫자로 해도 관계없어. 그래서 인수분해 이걸 또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 뭐야, 9 빼기인가 8이지, 8. 곱하기. 쉽게 뭐야? 9에 더하기 1에 있으니까 10이지, 10. 곱하기. 자, 3의 4승은 얼마지? 81이지. 거기다 1이니까 82. 자, 여기서 계속 소인수분해 들어간다. 자, 8은 뭐지?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3개 있는 거지? 이건 끝났고. 자, 10은 뭐야? 2 곱하기 5. 끝났고. 자, 81은 2 곱하기 41. 그지? 자, 그러면 해보자. 2가 몇 개야?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오케이. 2가 다섯 개. 곱하기 5 하나. 곱하기 41. 그죠? 자, 이제 똥 빠지겠는데 이게 또 맞았나 안 맞았나? 자, 계산기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열심히 또 했는데 이게 틀려버리면 완전히 이거 뭐, 어? 안 되니까. 이 새끼 뭐야, 이게. 자, 계산기로 3에 8승에다가 빼기 1을 해봤어. 그랬더니, 얼마 나왔냐면, 여기 6, 5, 6, 0 나왔지? 자, 그럼 2에 5승에다가 곱하기 5, 곱하기 41 해봤어. 자, 어떻게 해서 6, 5, 6, 0 똑같이 나왔지, 그제? 그러니까 이게 소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거야. 자, 그럼 약수계수 이제 구한다, 약수계수. 자, 여기다 하나 더하라 했지, 6. 더하기. 여기 1, 1이 다 있는 거야. 그 1 더하니까 2. 아이고, 곱하기죠, 그거는. 요거는 6 하나 더하면, 20개 하나 더하면 2. 요거 하나 더하면 2죠? 뭐 2. 자, 들이다 곱하니까 4, 6, 24. 24개.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게 도저히 나 안 된다. 그런 애들은 3에 8승 하면 되지 뭐. 3,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또 네 개 있는 거지. 좀 여덟 개 아니야, 여덟 개, 그지? 여덟 개. 그럼 쉽게 81이고, 쉽게 81이지. 그럼 81, 81 들이따 곱해. 그러면 1, 8, 81은 8, 88이 64, 1, 6, 5, 6, 그죠? 자, 거기서 하나를 뺀다, 이제. 6, 5, 6, 1에서 하나를 빼면 6, 5, 6, 0이지. 그럼 6, 5, 6, 6, 0 만들어 놓고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6, 5, 6, 0. 2,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무식하지만, 이게 3이 되고, 아이고, 15니까, 뭐야, 이거, 아이고, 이게, 2, 4, 아니, 3 떨어졌고, 참, 5, 1 하고, 16, 8, 0, 이렇게. 좀 고약하지만, 요것도 2로, 그지? 2로 또 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1 되고, 요거는 뭐, 90, 이렇게 되나? 그죠? 아, 1하고 1, 1 같구나. 아, 여기가 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5, 이거지? 그지? 이거? 또 2하면 또, 아, 이거 2, 7, 14. 1 올라가고, 2, 8, 9, 18. 1 올라가고, 10, 5. 뭐 이런 식으로, 5하면, 이거 어려워지네, 이거 점점. 2가 계속 돼야 되는데, 이거 뭔가 계산 잘못했다, 그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 계산 이게 잘못했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돼. 그래서 안 되면, 이거라도 해갖고 계속 소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라 그 얘기야.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니까 그제 계산이 훨씬 좀 수월해지잖아.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16승 나왔다면 골 때리잖아, 그제.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라도 요 방법은 좀 알아두면 좋아. 안 되면 시간 나고 안 되면 이렇게라도 무식하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해야 돼. 뭐로 가든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듯이 어떡하니 답을 잡아내줘야 되니까, 그제. 실전에서 안 되면 실전이 이런 게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시옷 한번 볼까, 시옷. 자, 보자. 자, 이거를 만족한 자연수의 개수는 그랬어. 그러면, 루트 있으면 무조건 제곱하라 그랬잖아. 그럼
그럼 루트 4x니까 이 식기를 제곱을 딱 때려주면은 옆에 있는 10도 제곱해주고 여기 있는 2도 제곱해줘. 다 똑같이 제곱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방향이 변화가 없어. 왜? 다 플러스 센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4가 나오고 이 식기는 뭐가 돼? 제곱하고 루트 없으니까 4x 되고 이 식기는 100 되지, 그지? 100. 자, 그럼 x는 이제 4로 또 나눠버리면 양쪽에 4로 다 나눠버려. 그러면 1 되고 4 나누면 x 되고 4 나니까 25 되지, 25. 그죠? 그럼 x가 1에서 25인데 여기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x는 일단 1보다 커야 되니까 2부터 해야지. 2, 3, 4 이렇게, 그지? 어디까지 가야 돼? 24까지 가면 되지, 그지? 25보단 작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전 몇 개냐 이게? 따라서 x는 23개가 되겠죠? 23개. 이게 답이 되죠? 이거 개수할 때는 24에서 2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라 그랬어, 반드시. 그냥 24에서 2 빼버리면 22개 나오니까 그럼 답 틀린다. 하나 더 해줘야 돼, 항상. 자, 그래서 23개.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 어떤 무리수와 그 수의 소수 부분을 각각 제곱하여 그 둘을 합쳤어.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27이 됐다. 그 무리수의 정수 부분의 값은 뭐냐? 자, 그러면 어떤 무리수를 X라 그러고 그 소수 부분을 Y라 하자. 이렇게. 그러면 그 X를 제곱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소수 Y를 제곱한 거. 이게 뭐가 나왔다? 27이 됐다는 얘기지? 이거. 그지?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풀라 그러면 못 푼다, 이거는. 여기 지금 아무 말이 없지만 하나 조건이 들어있어. 어떤 조건이 들어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이 바로 조건인데, 소수 부분. 자, 소수 부분이란 건 뭐냐면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니? 0.9999 여기까지 가니까 1보단 작아. 뭐 9 끝났다 그러자. 대부분. 그래서 0과 1 사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소수 부분은 y는 정확히 말하면 0보단 크거나 같아. 소수 부분이 제로가 나올 수도 있지. 없으니까 1보단 작아야 돼. 그럼 이건 지까지 게 아무리 제곱해봤자 0부터 1 사이지? 그지? 0. 얼마 얼마는 아무리 제곱해봤자 0과 1 사이다. 그럼 찍고 까불어봤자 이놈이, 찍고 까불어봤자 이놈이 0에서 1 사이란 얘기야. 그럼 얘기가 끝난 거 아니야? 그럼 x제곱이 못 나와도 뭐가 나와야 돼, 이 시기가? 어? 요놈이 한 뭐 26에서 27 사이 그런 숫자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런 거 뭐 있어? 제곱에서 26, 27 사이 만드는 거? 5. 얼마 얼마 이거밖에 없지? 자, 6. 얼마 얼마는 무조건 제곱하는 순간 36 어쩌고저쩌고 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4. 얼마 얼마는 제곱하는 순간 16. 지가 5는 안 되니까 25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그지? 얘는 5, 25부터 해가지고 36보단 작을 거란 말이야. 이 식기는 36부터 해서 6.99 하면 한 49보단 작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요 27에 해당하는 건 바로 여기죠, 여기 27. 볼 것도 없네. 그 어떤 무리수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식기가 5. 얼마 얼마야, 5. 얼마 얼마. 이게 루트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5. 얼마 얼마 얼마.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이 유리수의 정수 부분. 즉 요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그렇죠. 답은 바로 5가 되겠죠. 이것도 통밥 센 애들은 몰라도 이거 딱 보는 순간 그지? 아, 5, 5, 25 대충 때리잖아.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 y는 지가 아무리 소수 부분이니까 소수니까 까불어봤자 0과 1 사이다. 예? 소수 부분이란 건 0에서 1, 그 사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제곱은 아무리 커봤자 0과 1 사이니까 나머지 얘가 26. 얼마 얼마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그죠? 5. 얼마로 곱해줘야 26. 얼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 그게 바로 5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굉장히 이거 좋은 문제야.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이거 안 풀어본 애들은 어? 뭐지?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특히 잘한 애들일수록 더 틀려, 이게. 막 무슨 식시어서 풀라 그러니까 못한 애들은 통밥 때리는 거야. 에이 27 좋아 좋아 제곱 5 얼마 에이 5 때려버리자
떼어버리잖아, 통밥으로. 그죠? 그런데 요거는 0과 1 사이로 간다. 소수 부분이. 그래서 제곱해봤자 0과 1 사이다. 이 사실만 잘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또 요것도 하고.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거 가지고 계속하자. 그래갖고, 니네 저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 어디까지 만들었냐, 그러면 이거 좀, 저기,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저기, 2차 방정식에서 근 있지. 근과 그 관계, 그 저 직전까지, 2차 방정식 앞부분까지 해가지고 중간고사 범위로 지금 해주는 거니까, 지금 뭐 강의 하나가 지금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짤막짤막 하니까 계속 듣고, 모르는 건 직접 자꾸 써 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카톡으로 있잖아. 또 나한테 좀 물어보고. 우프 선생님 카톡 알지? 예. OOFSEM2, 우프샘2. 요게 바로 카톡 아이디니까 일로도 또 질문하고 해라. 자, 수고했다. 자, 파이팅!